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년을 맞아서 편지를 써봅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있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생활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은 참 특별합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이토록 집중해서 한 적이 없고 오래 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한 적도 없는데 늘 항상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많은 감정을 느낀 이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고 경험이었고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저는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이나 1인 크리에이터 BJ가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그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 신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좋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었고 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해서 신기했던 점이 많았어요. 1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저한테 그동안 스스로 10년 동안 방송해온 거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단면적인 저는 강해 보이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소리치고 욕하고 감정을 주체 못해 화내고 늘 날이 서 있고 여우 같은 모습도 있고, 깍쟁이 같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저의 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항상 강한 척을 해왔었어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작해서 처음 사람들한테 질타받고 성적인 폭언이나 악플에 몇날 며칠을 울고, 제 과거 사진과 그런 조롱 글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먹어, 잠을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방송하기 전에 잠이 많았고 늘 항상 체력이 좋고 어떤 체육이든 곧 자라는 아이였어요. 그런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어린 시간 앉아있고 식습관과 수면이 다 무너지면서 건강도 많이 잃었고 체력도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너 하기 나름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BJ를 하면서 일을 한 거에 대해 후회가 없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는데 절대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고요. 저도 한때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면만 보이니까 넘어갔어. 화려하고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일은 제 주위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무엇보다 일이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일인 걸 알아서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우울한 얘기들,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지금 여기 계신 사람들이에요. 이번 년은 저한테 방송의 전환점 계기가 된 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한테는 다른 시도였고,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한 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방송하는 때마다 많이 울고, 웃고,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저를 항상 위해주고, 위로 끌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바깥 있는 사람을 다시 봤다고 말해주고, 제 존재 자체가 제 방송이라고 그냥 저를 보러 늘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해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부분에도 즐거움을 드렸고 제 진심을 어느 한 명이라도 아신다면 이번 10주년은 저에게 정말 더 뜻깊은 기념일이 될것 같아요. 단한 번도 고맙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알고 10년 동안 스쳐가셨던 모든 분들 다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며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 진짜 웃기다. 근데 내가 내 편지 보고 내가 우니까 되게 웃기다.